이해식 이제 3년 정말 바쁘네. 제일 바빠. 아니 저는 할 일이 없어요. 까까리는 안 돼. 부총장님께서 이렇게 네, 더불어민주당 전 당대표 우리 이해찬 당대표님 오셨습니다. 여러분 박수를 한번 받아주세요. 네, 곧 양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자리에 네,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김용호 간사님 앞에. 네, 네. 아, 예, 예.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앉으시죠. 네, 앉아주시죠. 우리 임찬우 부장님이 그 저 출입구를 조금 정리 좀 해주시고 통제 좀 해주세요. 네. 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참석자 여러분들 앉아주세요. 아, 그래요? 네, 한 3분 정도만 기다리겠습니다. 네. 네, 한두 분만 조금 더 기다리겠습니다. 네. 조금 늦게 도착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오셨습니다. 네. 주차장이 복잡하고 어디가 있는지. 네, 감사합니다. 아, 그러면 오늘, 오늘로 사실 두 번째 네, 정책 간담회 네, 행사입니다. 지금부터 학부모와 함께하는 교육 돌봄 간담회를 모든 분들의 큰 박수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사회자는 이제 두 사람인데요. 저는 중앙당 사무부총장 맡고 있는 이해식 의원입니다. 그리고 우리 진계봉 후보 캠프의 상황실장 맡고 있는 장상기 전 의원이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임 의회는 생략하고 저희가 우리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에서 오신 우리 의원님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내대표님께서는 오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인사청문회 유인촌 장관 인사청문회 때문에 위원장으로서 인사청문회를 주재 하셔야 돼서 오늘 참석을 못하시고 원내 정책수석부대표 우리 유동수 의원이 오셨습니다. 네, 오늘 교육돌봄 담당이기 때문에 국회 교육위원회 김천민 위원장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상석 위원장님 오셨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이신 김성주 의원님 오셨습니다. 네,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이신 김영호 의원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돌봄과 관련해서 도움 말씀 주실 우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이신 고영인 의원이 오셨습니다. 민경덕 의원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 의회 교육위원장이신 이승미 위원장이 오셨습니다. 김경시 의원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네. 제가 일부러 뒤로 폈는데요. 아주 중요한 두 분, 우리 강서 지역의 강서갑 강선우 의원이 오셨습니다. 강서 1 지역의 진성준 의원이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역분들, 그리고 오늘. 성시의회. 교육위 부위원장이신 박근하. 아, 네. 박성장 의원님이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이셨군요. 네, 제가 몰랐습니다. 네. 그러면 또 우리 오늘, 우리 가장 그 소중한 분들인데, 제가 우리 가장 소중한 분들은 제가 잘 몰라서 우리 장상기 실장님께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전국에서 제일 큰 학교입니다. 우리 공진초등학교가 제일 큰 학교인데요. 우리 공진초등학교 김혜선 학부모회장님하고 우리 임원진들 참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불과 한 3년 됐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들어선 우리 마곡 한인중학교 배대만 운영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 참석하셨습니다. 위원님 네, 고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원내대표님 저희가 우리 두 사람이 실수했죠, 그죠? 네. 우리 진교훈 후보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우리 후보님께서, 일어서신 김에 오늘 또 일정이 또 계속 계셔가지고 인사 말씀 하시고 이석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진교훈 후보님 모시겠습니다. 네. 19년 강서 사람 그리고 진짜 일꾼 더불어민주당 기호 1번 진교훈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요즘은 이제 우리나라의 큰 걱정 중에 하나가 출산율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출산율이 우리나라가 지금 0.77명입니다. 그런데 서울은 그보다 부족한 0.59명입니다. 또 더군다나 강서는 그 서울의 평균에도 미치는 0.58명이 지금 출산율입니다. 그야말로 시간이 지나면 우리나라에 큰 재앙이 될 것이라고 다들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런데 아이와 돌봄, 교육을 가정에 각각 맡기는 그런 각자 고생으로서는 이런 출산율 문제를 절대 해결할 수 없다. 이런 사회적 인식을 다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강서를 교육과 돌봄의 인문지로 만들겠다 그런 공약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강서도 특히 여기는 지금 중학교 학부모님들이시니까 그 돌봄에 관한 문제는 조금 이제 관심사가 좀 지나셨을 수 있습니다만 지금 여러 가지 교육 시스템이 좀 부족합니다. 인프라가. 그래서
저희가 시간 지정제 보육 어린이집도 확대해야 된다. 지금 한 12개소 정도 있는데 동별로 21개 정도씩은 있어야 된다. 그래서 20개 정도 이상을 우리 강서에 시간 지정제 돌봄 어린이집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 동네 키움센터도 현재 우리 강서구에 7군데가 있습니다. 여기도 한 20군데 이상으로 확대해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도 확대해야 됩니다. 반면에 민간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시설 개선 등 그런 지원을 또 하는 문제도 같이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와 함께 교육 문제도 우리한테는 매우 심각하고 또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강서를 미래 교육 특구로 지정하는 것을 추진할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마곡의 M융합 캠퍼스를 신설하는 문제도 추진하겠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아까 공진중 초등학교 나왔습니다만 공진중 구 공진중 부지에 지금 저희가 에코스쿨을 또 설립을 하고 또 청청 미래 교육센터도 설립을 해서 청소년의 미래 진료 교육에 대한 것을 체험 교육을 확대하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계획들을 가지고 강서구를 그야말로 교육과 돌봄의 일번지로 만들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계속 있으면서 여러분의 말씀을 듣고 좀 더 강서의 교육 미래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더 고민하는 자리가 되어야 되는데 더 같이 오래 있지 못하는 점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국회 호미님은 자연스럽게 조금 더 자 지금 일어서시겠어요? 네, 지금 일어서시죠. 네, 네,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 국회 김철민 교육위원장님의 간단한 모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례로 서상석 위원장님 그리고 유동수 수석님 이렇게 말씀 잠깐 하시고 그런 다음 우리 협부모님들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도 아침 일찍 강서구 와가지고 저 제 역할을 하고 왔는데요. 오늘 날씨가 굉장히 추워가지고 몸이 으시시합니다. 대한민국 교육계의 현실을 혹평하시는 분들은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19세기의 교실에서 20세기의 선생님들이 21세기의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 교육의 현실이다라는 혹평을 하고 계신 분도 계시지만 그래도 대한민국이 천연자원 하나 나오지 않고 기름 한 방울이 나오지 않는 나라가 전후 50년, 60년 만에 세계 경제 10대 강국, 문화 강국, 스포츠 강국에 들어선 것은 뭐니 해도 교육의 힘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 교육계 현실이 굉장히 어두운데요. 이런 교육 환경이 되었으면 좋겠다들 아셨는데 하더라고요. 첫 번째, 선생님이 행복해야, 선생님이 행복해야 교실에서 아이들에게 행복을 가르친답니다. 선생님으로부터 사랑과 행복을 많이 받은 아이들이 가야만 집에서도 학부모님들부터 사랑을 받는다고 합니다. 저와 여기 좀 김영호 교육위 간사 계시는데요. 저희들은 지금 가능하면 좀 큰 힘은 없지만 대한민국 교육이 학부모, 학생, 선생님 모두 다 행복한 그런 교육환경 만들기 위해서 최선 노력을 다하겠다. 그런 의원에서 오늘 학부모님들 말씀 귀담아 듣고 특히 이승민 교육위원 계시는데 저희도 힘이 훨씬 더 좋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가능하면 저희들한테 얘기하는 것도 좋지만 이분한테 말씀해 주시는 게 훨씬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서상석 예결위원장님 네, 말씀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서상석입니다. 강서엄마의 고민과 불편이 대한민국 엄마들의 고민과 불편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진교훈 후보와 함께 강서의 어머니들은 고통을 덜어주고 불편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금년 예산부터 샅샅이 뒤져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유동수
원내 정책수석부대표님 말씀 듣겠습니다. 예, 오늘 홍익표 원내대표님께서 오셔야 되는데 유인촌 장관에 대한 청문회 때문에 오늘 문화재 위원장을 겸하고 있어서 오시지 못해서 제가 대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네, 우리 학부모님들 얼굴을 뵈니까 절박함이 그냥 얼굴에 배어 있습니다. 네, 저도 아이를 둘을 키웠는데요. 옛날에 한 15년 전에 제 얼굴을 보는 듯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우리 공진초의 김혜선 학부모회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마곡 한길중학교의 대위원장님들을 비롯해서 오늘 잘 듣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은 교육위원장님이 계시고 또 성삼척 우리 예결위원장님 계시니까 국회는 사실 교육과 돈이면 되거든요. 조금 해결 안 되면 제가 기대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뭐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강선우 위원장님과 진성준 위원님 두 분 모시고 또 잘 저희들이 더 경청하고 고통을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 그 학부모 대표님들 말씀 듣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상기 시장님께서 해주시겠어요? 네. 자, 오늘은 진짜로 중요한 분들 다 오셨습니다. 국회 교육위원장님, 예결위원장님, 뭐 원내 다 계시고요. 또 특히 우리 서울시의 교육위원회 위원장님, 부위원장님 다 오시고 또 지역구원님 다 오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제일 좋은 기회니까 하고 싶은 얘기 또 이런 건 제도적으로 바꿨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있으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거수하시면 제가 마이크 갖다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대령아 위원장님. 이쪽 나오셔서 하시죠. 저요? 예, 됐습니다. 일단 이렇게 어렵게 만나뵙기 힘든 위원님들 만나뵙기 위해서 영광이고요. 일이 이렇게 커지죠. 상상도 못했는데 일단은 이렇게 발의를 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진짜 영광을 고생하다 합니다. 저희 마곡 한일중 그리고 공진초는 서울시 전체 과밀학교입니다. 또 지역이 강서구에 위치하고 있고요. 제일 문제점이 이제 과밀인데 그만한 예산 부족, 그리고 교실 부족, 이런 문제점이 가장 크고요. 저희 예산을 디테일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가장 부족한, 이게 진짜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먹고 교육하는 기본적인 플랜이 잘 안 됐을 때 그게 학부모한테 와닿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학부모들이 직접 위원님들을 만나뵙고 감히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저희 학부모들은 되게 답답합니다, 사실. 이걸 알아서 이렇게 나라에서 관심있게 봐주셔야 되는데, 전체 과밀이잖아요. 이게 아이가 없는 이런 환경에서 진짜 집중력을 좀 봐주셨으면 좋겠는데, 너무 멀리서 관망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지금 현재 마곡 한이중의 사안을 보시면, 그 건물 자체는 아마 전국에서 제일 이쁜 학교일 거예요. 엄청 이쁘잖아요. 내용물이 없습니다. 네. 미술실 하나, 체육실 하나, 음악실 하나. 그걸로 아이들이 번갈아서 쓰고 있고요. 실용적인 면에서는 아주 많이 부족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교실 부족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지금 테라스를 개조해야 되지 않냐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3학년이 8학급이고요. 이제 공중수에서 올라오게 되면 뭐 10학급을 넘어서겠죠. 한 반에 30명 이상이 이제 수업을 하게 될 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배정 문제도 또 불거질 거고요. 일이 터지기 직전에 지금부터 대안을 좀 마련하셔서 대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제일 우선은 마구하는 게 교실 부족이라는 게 말이 됩니다, 지금. 학교 밖에서는 너무 국물 같은 학교에 안에 내용물을 정말 당황하다 못해. 너무 여러 상황이 있거든요. 그리고 현재 그 학교는 부실 공사를 해서 체육실을 쓸 수가 없습니다. 물이 새고요. 비 오는 날은 이제 타 학교끼리 연합해서 체육 활동도 하고 해야 되는데 전혀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도 일일이 의원님들에게 전화드려서 업무상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학부모들이 전화해서 무리세요, 무리세요 할 수도 없는 거고요. 이번 기회니까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집중과 선택을 마법 한이 중에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 3년 된 정도 좀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또 말씀해 주실 분, 우리 학동회장님, 공진초 학동회장님 한 말씀해 주십시오. 네.
그 아이들이 조그마하고 모니터로 지금 저희가 학교에서 수업을 하고 있어요. 그 귀하진 아이들은 모니터를 안 보이고 있다고 많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자칠판이 좀 더 큰 게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너무 많은 급수가 있다 보니까 그거를 다 지원을 못 해주신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얼마 전에 저희가 교장 선생님하고 예연회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는 신간 쪽에는 전자칠판을 하시겠다고 예산을 지원을 좀 받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신간은 15개 학교밖에 안 되지만 저희 쪽에는 거의 40개 학교밖에 있는데 그 아이들이 다 혜택을 지금 못 받고 있거든요. 근데 너무 많은 아이들이 의심이 안 걸고 DI들 그러다 보니까 학교 부침이 밖에 없는 거고 하니까 조금 더 그런 쪽에도 지원을 해주시면 저희가 전자칠판도 그렇고 돈도 그렇고 조금 하고 그리고 교육지원실에 그쪽에 학교마다 선생님들 배치하시니 그 지원을 해주시는 선생님들이 계시는데 큰 학교나 작은 학교나 이거는 가치가 똑같대요. 저희는 학교에 두 분밖에 안 되세요. 그러니까 두 분이서 하루 종일 1800명에 대한 아이들 민원에 전화를 받아보면 업무를 못 보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교장 선생님께서 학교는 어느 날 똑같기 때문에 더 이상 지원이 안 된다고 하셨다고. 근데 저희는 그렇기 때문에 일이 안 된다고 교장 선생님이 제발 민원 좀 그만둬주시면 안 되냐고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일을 못 보시다. 선생님들이 너무 힘드시대요. 일을 보시는 게. 그래서 늦게까지 일을 하셔야 되니까 힘드시죠. 그러면 저보다 업무도 많으시고 그럼 저희 학교를 떠나실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들어서 좀 그런 부분도 좀 지원, 선생님들 지원 부분도 조금 더 해주시면은 민원이나 이런 아이들에 대한 행정이나 이런 걸 조금 더 나눠서 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예, 감사합니다. 저도 얘기했지만 전국에서 제일 큰 학교가 공진초등학교입니다. 시설은 제일 좋은 데가 한중학교입니다. 3년 대사. 근데 전체 정원이 지금 2,000명, 1,970몇 명이 그럽니다. 근데 실제 그 학교가 우리 교육 정책을 제도적으로 좀 잘못 원래 거기가 신설될 때는 43개 학급인가 42개 학급으로 있었는데 지금은 전체 65학급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까 학부모회장님이 아이들이 다섯이라고 얘기했는데 그쪽에 분양을 하면서 다주택자를 모집을 하는 바람에 다단을 모집하는 바람에 그렇게 좀 됐던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급해서 제가 교육위원회 있을 때 모듈러 교실을 지금 현재 해가지고 지금 하고 만들고 있는데 굉장히 열악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좀 관심 좀 가져주시고 그리고 학단 인원이 지금 30몇 명 되는 30명이 넘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 교실이 지금 교실을 가면 교실이 좁아서 30명이 앉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이렇게 앉는데 저희는 이렇게 앉고 선생님 그 앞에 교단까지 지금 여기도 신설학교입니다. 사실 이전에 왔지만 신설학교 되다 보니까 교실이 옛날에 썼던 교실보다 적은 교실로 되어 있다 보니까 실제 피부로 느낀 것은 40여 명이 되어 있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할 정도로 열악해서 올해 이제 말에 일부 교실이 증축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열악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특히 잘하는데 돌봄에 굉장히 문제가 있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또 마곡에 오니까 맞벌이 부부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어려운 부분이고요. 또 우리 학부모님들 중에서 또 오늘 얘기 한번 하시고 싶은 분이 있으니 예. 마이크 드시죠. 저는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다 있어요. 아, 네. 공진 학위 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공진초등학교에 5학년, 그 다음에 한인중학교에 2학년, 이렇게 보내고 있는 학부모고요. 작년까지는 이제 공진초등학교 학부모 회장을 하고 있었어서, 이제 조금 진행 상황을 알고 있어서 지금 같이 참석을 했고요. 강선 의원님께서는, 강선 의원님이 저희 학교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이제 회전교차로 또 많이 도와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증축하는 데도 많이 도움을 주셨거든요. 근데 이제 회전교차로 같은 경우도 이제 의원님께서 많이 도움을 주셔가지고 저희가 굉장히 이제 개선은 됐지만 아이들이 지금 이제 거기에 상가들도 많이 들어와 있고 그러면서 이제 차량이 증가하면서 아이들이 위험한 요소들이 많이
증가가 됐거든요. 그래서 회전교차로 쪽도 지금 지속적으로 좀 관심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마고 한일중학교 같은 경우는 공진중학교에서 이제 집기들을 많이 가지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아이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 도서관에 공진중학교 책이 아직도 있다. 공진중학교가 이전을 한 거거든요. 이제 공진중학교가 폐교를 하고 한일중학교가 이제 이쪽으로 온 거라서 공진중학교 쪽에서 이제 집기들을 이제 쓸 수 있는 것들을 많이 가지고 오셨어요. 맞죠? 맞잖아요. 이선 아이언제 순간인데 어쨌든 그쪽에서 많이 가지고 오셨어요. 그 전에 교장 선생님께서 이제 그쪽에서 쓸 수 있는 물건들을 많이 가지고 오시고 이제 이것도 많이 오고는 했는데 장선생님 말씀대로 겉은 정말 번지르한데 안에 내용물이 실속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작년에 서울시에서 이제 중학교 1학년 아이들 이제 디벗 해가지고 아이패드를 지원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이 교실에 이제 전자칠판이 설치가 됐었는데, 지금 전자칠판 같은 경우는 지금 1학년 아이들은 작년에 8반까지 밖에 없었기 때문에 9반씩반은 전자칠판이 없어요. 그리고 1학년 아이들은 전자칠판은 있는데 아이패드는 없어요. 그리고 2학년 아이들은 아이패드는 있는데 전자칠판이 없어요. 그렇게 지금 이렇게 교육, 아이들이 받을 수 있는 교육을 지금 비계급 그렇게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거는 서울시 국정감사 때 한번 문제를 제기해 보겠습니다. 네네. 예, 말이 안 되는데. 네, 지금 9반은 전자칠판을 못 그러니까요. 정말 충격적인데요. 근데 사실은 오늘은 여기 우리 인생 전체 간담회 모인 더불어민주당에서 했는데 제가 살짝 이름은 우리 교육위원장님 계시는데 서울시 교육위원회 작년에 전자칠판 예산 교육청에서 다 예산 편성했습니다. 근데 누가 자른지는 아시죠? 어디서 자른지는 제가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예. 이제 우리 학부모님들 얘기가 지금 현재 열악한 교육 환경 돌봄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이 한 말씀, 우리 돌아가면서 좀 얘기하실 분들은 잠깐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국회 교육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용입니다. 네, 오늘 말씀 참 잘 들었고요. 제가 사실 교육 분야의 비전문가인데 왜 교육위원회를 하냐면, 우리 국회의원들, 우리 교육위원회, 의원님들, 자제분들 중에서 초등학생 아이를 갖고 있는 국회의원이 없는데, 저만 오직 초등학교 4학년 아이를 네, 키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어머님들 말씀을 상당히 제가 좀 잘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국회에서도 이제 주로 초중고 학부모님들 의견을 중점으로 의견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초등학교가 상당히 신설학교고 시설도 있는데 컨텐츠나 뭐 안에 내용물이 그리 부족하다고 그러잖아요. 저는 오늘 이제 이승미 의원님께 일단 마이크를 좀 전달할 텐데요. 저희 지역도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과밀 학교가 있는 반면 또 상대적으로 과소학교가 또 같은 지역구 내에서도 거기는 전원이 원래 1,700명 되는 학교가 지금 230명 정도 하는 과소학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조희영 교육감님이랑 과밀 학교의 대책과 과소학교의 대책을 상당히 지금 진지하게 논의를 했고요. 아마 2주 후에 교육청에서 서울시 교육청에서 뭐 정책 발표를 한다고 그러니까 거기에 좀 저는 본 기대가 크고 제가 이승희 의원님께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루빨리 조희영 교육감님을 우리 모시고 와야 될 것 같아요. 직접 교육감님을 모시고 오니까 상당 부분 속도면이나 아까 집중력도 상당 부분 굉장히 빠르게 예산 지원도 되고 정책적인 뒷받침도 해줄 수 있어서 우리 진성준 의원님이랑 강성 의원님 또 조영 교육감이랑 굉장히 가까운 사이시니까 그런 자리를 좀 주선해서 하루빨리라도 교육감님 모시고 학교를 현장 방문해서 어머님들 또 학생들의 목소리를 직접 경청하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 말씀을 좀 붙여주세요. 이렇게 부담스러운 간담회는 처음이라서 눈빛들이 이제 뭐 저희 지역은 사실은 그래도 오랜 기간 이제 이런 어떤 예산 작업이라는 걸 먼저 하죠. 그래서
교육부 특교라든지 아니면 교육청 예산도 본 예산에 미리 잡아놓을 것들을 저희는 이제 여름서부터 작업을 미리 해와서 내년에 사실 교육, 서울시 교육청 예산이 생각보다 쉽지 않을 거다라는 전망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제가 강서 양천 그 교육지원청에 최대한 많은 예산이 좀 갈 수 있게끔 저희가 이제 교육장과 같이 상의를 하고 조영교육과도 얘기를 할 거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말씀 주신 저희가 이제 그 어떤 시설 개선에 있어서 공사를 여름방학하고 겨울방학 때밖에는 못하는 상황에서 아까 우리 회장님께서 말씀 주신 이 공사가 좀 속도감을 낼 수 있으려면 최대한 많은 인력이나 아니면은 예산 편성이 돼야지만 저희가 두번째로 공사하지 않고 공사가 딜레이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예비비 반영할 수 있는지 그거를 가장 먼저 저희가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그리고 강서 양천 교육장께서 굉장히 좋은 분을 저희가 또 이렇게 모셨어요. 그분께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실 거기 때문에 이 선거 이제 잘 끝나고 제가 직접 조희원 교육감과 같이 그 공진초등학교 그 다음에 한희중학교 꼭 방문해서 우리 학부모님들 다시 뵙도록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예, 이제 초중고 교육 지원은 교육부가 아니고 이제 교육청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조희연 교육감 얘기가 자꾸 나오는 것도 서울시 교육청에서 의지를 갖고 지원을 해야 해결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그동안에 우리 정상기 의원님이 계시지만 저희 민주당의 서울시의원들, 구의원들이 잘 포진해 있을 때는 그런 문제들을 제때 적시에 해결하기 위해서 긴밀하게 협의하고 해왔습니다. 근데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저희 민주당이 사실상 참패하면서 우리 부모님들하고 네트워크가 될 만한 중간 허리 역할을 해주시는 우리 지방의원님들이 대거 낙선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다고는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문제들이 제때 해결되지 못하고 계속되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더 노력해서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고요. 우리 진교훈 후보가 모두 발언을 하고 먼저 인사를 했는데 그 진교훈 후보가 말씀드렸던 바 우리 강서를 미래 교육 특구로 지정해서 개발해 나가겠다 말씀 주셨는데 그 큰 구상을 제가 지난 총선 때 약속했던 바를 당신의 정책 공약으로 그대로 받아서 더 확대 발전시키는 것이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부모님들은 이제 초등학생, 중학생들 키우시고 이제 고등학교, 대학도 가야 되는데 우리 강서의 가장 큰 문제라고 하면 그런 교육적 인프라가 많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이어서 저는 서울시에 있을 때 박원순 서울시장과 협의해서 이 마곡의 우수한 연구 인력을 활용하기 위한 M융합 캠퍼스라고 하는 것을 꼭 좀 추진하자라고 해서 정책으로 확정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곡의 우수한 인력, 또 우리나라 굴지의 대학들의 교수 인력들이 여기에 모여서 과학기술 융복합을 연구하고 그것의 학문적 성과를 지역사회에도 확산시켜 나갈 수 있는 캠퍼스타운 역할들을 하게끔 하자라고 하는 구상을 세웠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박원순 시장이 그렇게 되고 서울시장이 바뀌면서 그것이 스톱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것을 강서 구만의 힘으로는 어렵고 서울시의 도움도 필요한 일이겠지만 우선 서울시의 계획이 아니라 강서구의 계획으로 붙잡아서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해주셔서 저는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이것이 우리 마곡에 들어서게 되면 우리 아이들에게 새로운 교육적 자극이 될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도 관심을 갖고 마곡에
우수한 연구 인력들, 기업 인력들이 우리 아이들을 교육하는 데 활용될 수 있게끔 지원해 주시는 게 좋겠고요. 또 하나는 아까 이제 공진 중학교를 이전하고 마곡 한일 중학교가 이제 신설된 것인데, 그래서 기존 공진 중학교는 폐교되지 않았습니까? 그 폐교된 곳에 에코스쿨이라고 하는 미래 환경 교육을 전담하는 시범 사업을 국가에서 하기로 했는데, 그 사이에 이 건축 원자재 값이 확 올라가지고 이 사업비가 1.7배 정도 늘어났어요. 근데 작년 예산 심사할 때 증액된 사업비를 늘려달라고 기획재정부에 사정사정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절대로 확장 재정 안 된다고 거품을 물어가지고 통과되지 못했어요. 제가 원내 수석부대표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관리시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요번에 우리 저 예결위에 서삼석 의원님 와 계시는데, 서삼석 위원장님께 제가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요번에 이 에코스쿨, 이게 다른 게 아니라 사업을 더 늘려잡아서가 아니고, 건축 자재 값이 올라가가지고 사업을 제대로 못하게 됩니다. 이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서울시도 좀 더 내놔라, 서울시 교육청에서도 좀 더 내놔라 해가지고 한 200억 정도 해서 환경교육의 이 산실을 만들어내면, 이것이 그 옆에 있는 서진학교, 그 다음에 이 에코스쿨, 에코스쿨 옆에 중간에 들어설 청청 미래교육센터, 이렇게 해서 여기를 미래교육의 뭐랄까요, 클러스터처럼 만들어서 앞으로 미래교육이 어디로 가야 되느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 장애인과 차별 없이 모두가 평등하게 살아가는 세상을 체험하려면 서진학교에 가야 된다. 또 환경, 기후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려면 에코스쿨에 가야 된다. 또 우리 강서의 아이들의 미래 직업들을 모색하려면 어디로 가야 되는가? 청청 미래교육센터에 가야 된다. 이렇게 하나의 모델을 만들고자 하거든요. 이것이 꼭 좀 성사될 수 있도록 관심 갖고 지원해 주시면 좋겠다. 아, 계획이 있었군요. 합법에. 그래서 계획이 있었어. 공진초등학교와 한의중학교의 그 과민학교의 문제를 잘 제기해 주셨는데, 그것과 동시에 우리 강서 미래를 위한 조그만한 주춧돌을 놓는다는 심정으로 M융합 캠퍼스와 에코스쿨, 미래 청청 미래교육센터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학교에서 관심을 좀 부탁드립니다. 그 말씀 주셨던 그 해전부차로 있잖아요. 그거는 계속해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거기가 실제로 그냥 가서 육안으로만 잠시 봐도 굉장히 위험한 곳이어서, 그리고 아이들도 학년이나 키 따라서 아예 저학년 아이들은 안 보여요. 거기 아이들이 아예 건너가는 자체가. 그래서 그거 좀 세밀하게 의논할 거고요. 그리고 말씀 주셨던 것들, 그러니까 뭐 전차 칠판인데 아이패드 그런 게 균형이 안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좀 비교적 좀 빠르게 그렇게 메워줄 수 있는 부분들이어서, 그래서 좀 중기적으로 할 거랑 그 다음에 좀 빨리빨리 진행할 수 있는 거 가르마를 좀 타가지고, 그래서 우리 서울시, 우리 김경식 의원, 그리고 이승민 교육위원장 통해가지고 교육 교육감이랑 굉장히 좀 면밀하게 의논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오늘 여기 와주셔가지고 직접 그렇게 시간 내셔서 현장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주셨던 그 조희영 교육감 이렇게 직접 대면해서 그렇게 목소리 주시는 거, 그것도 일정 빨리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사실 한중학교, 공진초등학교 속에 그래도 열심히 잘 채웠습니다. 우리 저기 강성원님도 열심히 채워주셨고, 또 우리 전성규 의원님이 정무부시장 할 때 강서구의 교육 예산 정말 많이 줬습니다. 왜냐면 제가 교육위원이 있어서 잘 알거든요. 그래서 모두령 교실도 만들어드리고 이것저것 많이 만들었는데, 이제 새로 만들어달라고 하니까 더 열심히 노력할 건데요. 우리 저 김경 서울시의원님이 계시죠? 그리고 여기 서울시 교육위원회 우리 이승민 위원장님, 박강성 부위원장이 계시니까 올해 예산 얼마 주는지 꼭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큰 거는 우리 서삼석 예결위원장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아,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감사 엄마가 불평과 고통이, 대한민국 엄마도 고통과 불평. 진성준 수석께서
저를 찾고 이렇게 볼 일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용은 왜 안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오늘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힘내세요! 네. 고맙습니다. 기대에 감사합니다. 기재위가 자꾸 잘라요. 기재위가 잘라요. 기재 재정부. 예, 기재위에서 자르면은 자르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서상석 위원장님이 하시면 모든 일이 잘 됩니다. 오늘 진성균 의원님하고 강선호 의원님 진짜 지역구 활동을 이렇게 한 번에 해결하는 건 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 복 받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마무리. 제가 여기 왔는데 한마디도 안 하고 가면 아무것도 안 한 것처럼 오해할까 봐서 저는 지금 정책위원회 수석 비자를 하고 있고요. 저는 지역이 이제 전라북도 전주입니다. 대부분 이제 수도권 의원님들이신데, 근데 제가 초등학교를 전주의 풍남초등학교라고 했습니다. 100년 역사에 우리 조희연 교육감의 풍남초 저의 선배입니다. 그리고 살짝 팁을 알려드리면 진성준 의원이 제 풍남초 후배입니다. 이렇게 이제 둘이 풍남초 인맥을 하려고 하면 우리 조희연 교육감하고 얘기가 잘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 예. 예. 근데 저희가 지금 저희 더불어민주당하고는 공진초, 한예주, 애진단계죠. 계속 접촉하고 도와달라고 요청하고. 저는 딴 거 없습니다. 그냥 학부모는 진짜 가정에서 아이들 돌보고 선생님에게 학교에 보냈을 때 서포트가 되는 역할만 하는 것이 목표인데, 이렇게 학부모들이 국회의원들을 만나고 이런 자리에서 하소연을 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되게 불만이 많습니다. 이제 이 일을 끝내고 싶고요. 이제 진짜 마지막으로 이제 더 이상 이 많은 아이들 이 시대에 걸맞게 진짜 지원하실 때 확실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저 진짜 학부모랑 가정으로 직장으로 가고요. 선생님하고 아이들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정말 지원과 정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얘기하시니까 학부모님들 속 시원하시죠? 우리 여기 정말 우리 민주당의 또 지도부 국회에서 교육을 전체를 끌고 가신 분들 나오셨는데요. 우리 민생정책 간담회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격려 받기 부탁드립니다.